연산군일기 53권 연산 10년 6월 4월 10일 병호 첫 번째 기사 1504년 명홍치 17년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지금 재상과 조정 관원으로 귀한 간자가 많으니 감사나 수령이 반드시 잘 접대하고 물건을 보내주기도 할 것이다. 박안성은 관질이 높은 재상이고 이극규는 찾아가 뵙는 자가 원래 많았으니 각도 요시하여 그렇게 하지 말게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53권 연산 10년 연 4월 10일 경호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각색비단 30필을 대내로 드리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53권 연산 10년 연 4월 10일 경호 세 번째 기사 의금부 가낭청 이성침이 언산에서 나는한 사람을 잡아오니 전교하기를 성지 이계명과 의금부 당상 등이 당직청에 가서 공문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53권 연산 10년 연 4월 10일 경호 네 번째 기사 승지 강증이 왕명을 받들고 가서 대행 대비의 두 번째 제를 진관사에서 거행하였다. 연산군 일기 53권 연산 10년 연 4월 10일 경호 다섯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내관 김취인이 언선의 나는한 사람과 사연이 관련되니 당직청으로 내려 대질 심문하게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53권 연산 10년 연 4월 10일 경호 여섯 번째 기사 의금부의 사례기를 은선은 나는이니 모두 정실을 말하지 않으니 형장 신문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명이려 전교하겠다 하였다. 이때 밤이 벌써 삼경이었는데 크게 뇌성 번개가 치면서 비가 내렸다. 연산군 일기 53권 연산 10년 연 4월 10일 경호 일곱 번째 기사 추세도감 제조 박승질 허집 등이 이항 이봉 한기의 처 한경침과의 처와 엄산수 정인석 은수희 정금희 등의 집과 재산을 써서 아뢰기를 앞으로 추세할 때는 간사한 무리가 숨기고 감춘 일이 없지 않을 것이니 관리하는 종과 이웃 사람을 가두고 끝까지 조사해 보게 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53권 연산 10년 윤 4월 11일 신리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내관 김취인이 없는 일을 사람들에게 전하여 말하니 비록 궁중의 일이라도 역시 전하여 말할 것이다. 중헌법으로 다스려서 후인들에게 경계할 줄을 알게 하는 것이 어떠하냐 하니 승지들이 아뢰기를 취인의 말할 일은 어떤 것인지를 아직 알지 못합니다. 그 주의상의 경중에 따라서 주의를 결정하는 것은 위에서 재량해 하실 것입니다. 하자 전교하기를 정부 6조와 한승부 대관 홍문관으로 의계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53권 연산 10년 윤 4월 11일 신리 두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무릇 조정관원이 명을 받아 외방에 나갈 적에 감사나 수령이 함부로 나란 일을 묻는 것이 불가하고 명을 받은 자 역시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 말하는 것이 불가하다. 위를 능멸히 여기는 풍습을 지금 통렬히 개혁하려 하는데도 아직 다 제거하지 못하였지만 끝내는 반드시 통렬히 고치고야 말겠다. 이 윤영 같은 자는 지금 외방에 부처하였으나 그가 말한 부자가 서로 한 여자를 가늠하였다는 일은 만에 하나라도 그럴 리가 없는 것인데 감히 말을 하였으니 살려둔들 뭐 이익될 것이 있으랴. 잡아오게 하라. 또 이극규는 이 세자의 죄를 논의하면서 망령되이 대불경과 불경의 유를 변론하였는데 조정에서 극균의 죄를 논란하여 개의한 자가 없으니 내가 크게 유감으로 여긴다 하였다. 승지 박열 등이 아뢰기를 이 윤영이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이런 무근한 말을 내었으니 잡아다 죄를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의금부 낭청이 죄인을 잡아올 때꼭 죄인의 물음에 따라서 그 관련된 죄를 말하는데 매우 불가하다. 승전을 내리어 이렇게 하지 말게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53권 연산 10년 윤 4월 11일 신리 세 번째 기사 유순 허침 박근 강기순 신준 이계동 박승질 이집 정미수 김수동 김감 안철양 이점 한형윤 허집 유빈 이과 정광필 이중현이 의논드리기를 구성 등이 사사감정을 가지고 구전 부자를 해치려 하고 무고한 말을 지어내서 사관에게 청탁하였는데 유령은 그 청탁을 듣고 들어 탄핵하였으니 죄가 진실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초 죄를 결정할 때그 죄를 함께 벌주지 않았으니
다시 경정을 사실하여 의논해서 정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김 주인은 궁중에서 이를 보아 왔으니 그 건음 주밀하여 할 것인데, 감히 조정 이를 허황하게 전파했으니 중헌법으로 처벌하여 그 무리를 경계하여 하겠습니다. 김승호를 잡아다가 대질 국물함이 어떠하겠습니까? 이 세자가 이미 중한 죄를 범하였으니 이 극교는 의당 문을 닫고 죄를 기다려야 할 것인데, 감히 망령되이 의논하니 그 죄가 본디 큽니다. 먼 변방으로 옮겨 정비하고 그 아들 사위는 모두 직첩을 거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성세명 임사홍 윤구 노공윤은 의논드리기를, 극교는 세자의 숙부입니다. 세자의 위를 업신여긴 죄가 중하니 극교는 정성자리에 있으므로 의당 대궐에 나가서 자신이 자제를 선도하지 못한 과실을 사죄하고 세자를 법으로 다스리기를 청하여야 할 것인데, 도리어 망령되이 유로의 불경 대불의 조목을 인용하여다가 세자를 덮어 보호하려 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정성된 도리이겠습니까? 신등이 율문 제10악조를 살펴보면 대불경은 있고 불경조항은 없으며, 그 대불경이라는 것은 임금의 수레나 의복, 약품 등을 도둑질하고 봉제를 잘못하는 등의 일입니다. 이것은 바로 위에 속한 일이 아닌데도 오히려 대불경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위를 업신여긴 자이겠습니까? 그런데 어찌 율문에도 없는 불경의 조목을 들어가지고 경하다 중하다 할 것입니까? 극균의 죄는 사실 큰 것이니 폐하여 서인을 삼아 먼 곳에 안치하고 그 아들이 직첩을 거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 윤영은 변혈양의 창탁을 듣고 부자가 서로 간음하였다는 일을 말하여 남을 헌주에 빠뜨리려 하였습니다. 신등이 율문 번간 조항을 살펴보니 부조의 처벌 간음한 자는 배인다 하고, 또 무고 조항에는 무고한 사람은 이미 결정된 것은 반좌시키고 미결인 것은 장 100대 유 삼천리에 역 3년을 더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형량의 실정을 알면서도 윤영에게 청탁을 받고 사람을 죽을 죄에 무고하였으니 무고한 사람이 죽지는 않았지만 원정으로 중벌에 처하여 하겠습니다. 김취인은 이극균이 세자 전송한 것을 말하고 죄를 입었습니다. 이것이 망령되게 전하는 말이기는 하지만 다른 사람도 불가한 일인데, 더구나 내관이 임해리까 법으로 다스려서 내신으로 이러한 자를 경계하게 하소서 하고, 이 복성은 의논드리기를, 지금 풍속이 흐리고 각박하여져서 방금 경장하려는 때에 변혁명 등이 부자간의 추악한 말을 선전하여 암암리에 남을 큰 죄에 빠뜨리려 하고, 윤영은 그것을 믿고 동조하여 사실로 만들려 하였으니 그 죄가 더욱 큽니다. 지금 잡아다가 끝까지 케어서 국문한 후에 다시 의논하면 어떻겠습니까? 율문에 대불경의 조항이 있으나 불경의 조항은 없으니 불경과 대불경이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극균이 망령되이 율문 조항을 근거하여 그 조카를 보호하려 하였으니 먼 변방으로 옮겨야 하고 그 아들 사위의 직첩도 함께 거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취인은 함부로 조정 의논을 만회하였으니 그 죄는 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언산 현감은 잡아다가 끝까지 케어 국문한 후에 다시 의논함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윤석부, 윤원보, 심정, 정붕, 이희보는 의논드리기를, 세자는 자신이 중죄를 범했는데 극균이 그 조카를 덮어 보호하려 하였으니 율에 의해 논의한다면 죄가 참으로 중합니다. 먼 변방으로 정비하고 겸하여 아들 사위의 직첩을 거두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윤영 및 김취인의 이런 상의 분부가 지당합니다 하고, 신숙군, 장충복, 이충걸, 전 준손, 박호경, 김승조, 양계벽은 의논드리기를, 김취인과 이 윤영 등의 죄는 상의 분부가 지당합니다. 이극균 역시 중재로 다스리는 것이 매우 마땅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정성들의 의논에 죄는 경중이 있다고 하는데, 이 윤형 등 같은 사람은 그 죄가 일반이므로 다 함께 중한법으로 다스려야 할 것인데, 정성이 이렇게 의논하니 그러다. 또 정성의 의논에는 극균의 아들 사위의 직첩을 거두라고 했는데 그 아비가 죄를 입으면 그 아들의 직첩을 거두는 것은 의논할 여지가 없는 일이다. 이는 밖으로는 비록 공정한 의논을 가지지만 마음으로는 사실 두 사람을 비호하는 것이다. 이 윤형, 변형량, 구성은 이 세상에서 살아있게 할수 없으니 중죄에 처하라 하였다. 연산군 1기 53권 연산 10년 윤 4월 10일 MC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이 윤걸, 김 의장 등은 비상한 죄를 범하였으니 나와서 구할 것도 없이 곧 형벌하되
백관을 차례로 세워 저자에서 효수하라. 김취인은 쾌히 중한 죄로 다스릴 것이지만 한번더 심문하고 형벌을 집행할 때는 특별히 내관들이 벌리에 서서 보도록 얼굴을 가리우는 일이 없게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53권 연산 10년 윤 4월 12일 응신 두 번째 기사 전 좌의정 이극균의 죽기 다시 전에 의논한 재상과 홍문관들을 불러 전교하기라. 이극균이 속으로 이 세자를 비호하면서 전일 경련에 모시고 이를 말할 때에 불에 법에 불계한 말을 하였으니 발호할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이다. 서경에 이르기를 간사한 자를 높여 믿고 스승을 내쫓으며 아침 물 건너는 다리를 찢고 어진 사람의 심장을 쪼갠다고 하여 고금이 학정이라고 한다. 지금 풍속이 아름답지 못하여 내가 다 계획하려 하기 때문에 재상이나 조정 관원들이 죄 입은 자가 많은데 아래 사람들은 반드시 나를 걸주라고 할 것이다. 또 이를 의논할 때 놀라고 두려워해 설레는 마음도 없지 않을 것이다. 하니 유순 등이 아뢰기를 신하가 재상으로 인군을 섬긴다 하면서 안팎이 다르다면 천지가 용납되지 못할 일입니다. 또 죄 있는 자를 죄 주는데 신 등이 어찌 놀라고 두려워하여 마음 설레는 일이 있겠습니까? 지금 유의 분부를 들싸오니 온몸에 소름이 끼치는데 이것은 신등이 용렬하여 전하께 충성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경들이 지성으로 인군을 섬긴다 하지만 이를 의논한 후에는 언제나 사람들에게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 것인데 여러 의논에 핍박당하는 것이다 하니 어찌 옳은 일이겠는가. 또 삼공이 된 자는 의당 인군을 보필하는 것을 생각하여 할 것인데 그끈이 전일 삼공이 되었을 때는 무릇 다른 사람이 노비 등의 이의를 반드시 먼저 건의하여 말하니 이것은 인심을 얻고 덕을 돌리려는 것이다. 또 전일 한치형은 내수사 서재 등이 뇌물을 받은 일을 사사간청으로 죄줄 것을 청하여 온 집을 변방으로 옮겼는데 이 역시 반드시 그럴 일이 아니다. 나는 삼공으로 대접하는데 삼공된 자는 마음속으로 내가 이 나라의 늙은 신하이니 죄가가 있다 하더라도 죄를 더할 수 없을 것이라 하여 이것으로 위를 업신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면 어찌 옳은 일이겠는가. 극균은 병신은 세자를 비호하려 하였다. 이것이 괴이한 말 같지만 지금 세자와 저 구천에서 상종하면 알게 될 것이다 하였다. 순등이 아뢰기를 극균은 재간에 있어 소년에 과거 급제하고 변방에서 복무하다가 일찍 당상에 승진되었는데 신등은 일찍이 함께 교제하지 않아서 그의 심수를 다 알지 못합니다. 대체로 공손한 마음이 없고 큰 소리로 과시하며 사랑하는 자는 등급을 뛰어 승진시키고 미워하는 자는 배척하며 내려 깎으니 반복 억양하는 것이 단정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니 전교하기라. 모든 일은 통쾌하게 하여야 한다. 극균의 죄명을 말하는 전제를 지어서 사사할 때 보게 하라 하였다. 승지 박열 권균이 죄명 전제를 지으니 이르기를 이 세자는 간흉하고 위를 업신여겨 불경의 죄를 범하였으니 부형된 자로서 문을 닫고 죄를 기다리기에 겨를이 없을 것인데 이 극균이 율문의 대불경과 불경의 말을 인용 은밀하게 그 조카를 비유하여 사정을 따르고 위를 업신여겼으니 죄가 용서할 수 없다. 재상대간 시종들에게 하문하였는데 모두들 극균은 과시만 하고 실지가 없으며 억양이 너무 지나쳐 제가 좋아하는 자는 추천하고 칭찬할 마음이 하늘 위에 올라가고 제가 미워하는 자는 밀어 넣어서 땅속으로 빠뜨려 언해와 위엄을 보이려 애쓰고 세력과 기염을 고취하여 겸손한 마음이었고 반로하는 마음이 있으니 신하로서 죄가 이 이상 더클수 없습니다. 중한 법으로 다스려 불순한 사람을 징계하여 하겠습니다. 하므로 여기서 사사하고 가산을 몰수하여 그 아들 사위는 먼 변방으로 분배하노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극균은 대신이라 사사하는 뜻으로 중예에 효유하라 하고 명하여 의금부 경령 김영순을 보내서 인동으로 가서 사사하게 하였다. 극균은 너그럽고 넓은 기풍과 도량이 있었다. 젊어서 문과 출신하고 교마에 활쓰고 말달리는 일도 연습하여 세조의 알아줌을 받아 뽑혀서 선정관이 되어 병법을 지도하였다. 후에 여러 번 변방 지키는 장수가 되어 변방 일을 잘 알고도 항상 그것을 자신의 책임으로 생각하여 내외 관직을 역임하면서 마음을 다하여 일을 보았다. 연산조의 좌의정이 되었는데 왕의 행하는 일이 많이 착하지 못함 보고 말로 글로 구원하려고 하니 왕이 깊이 꺼려 하였다. 끝내 무고히 죽으니 나라 사람들이 슬퍼하고 애쓰게 하였다.
다만 성질이 허탄 부하하고 일 처리하는 것이 소홀하여 남의 말을 잘 믿고 자기 주장을 앞세우는 일이 많았다. 연산군 일기 53권 연산 10년 윤 4월 10일 임신 세 번째 기사 전교하거라. 재상이나 조정 관원들의 집에 선비와 무인들이 따르고 자주 보이어 신복이 되려는 자 반드시 많을 것이다. 이런 일이 그치지 않고 세월이 오래가게 되면 헤아리지 못할 병이 생길 것이다. 지금 세상에서는 만에 하나라도 그럴 리가 없지만 후세에 가면 그 같은 병이 없지 않을 것이다. 재상에 출입하며 잘 보이는 자는 일체 엄단할 것을 이미 의논하여 아르게 하였으니 의정부로 중회에 효유하여 거듭 금지하게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53권 연산 10년 윤 4월 13일 개요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경천하다. 이조에 전교하기라. 어진 재상에 지금 몇 사람이 있느냐. 인군이 어찌 아래에 있는 사람을 다알수 있으랴. 지금 정성을 임명하여 하겠으니 지조와 행실에 있고 충성으로 인군을 공경하는 일을 택하여 하겠다. 인군을 속이거나 위를 능멸하거나 교결하는 마음이 없으며 청렴 결백하여 재물을 모으지 않고 살림살이를 힘쓰지 않아 풀이 문간이냐 늘 낙을 덮어도 손질하지 않고 사사 청하를 받지 않으며 지위가 높다 하여 그것을 믿고 인군을 업신여기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 윤필상과 같이 재물 모으지 않고 이 급균과 같이 날뛰지 않는 자를 세수하는 것이 좋겠다. 급균은 제 스스로 정성이라 하여 말하지 않는 것이 없고 매양 전용하는 것과 쌀 배의 비용, 내수사 관리의 불법 등을 말하니 이 역시 인군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대저 재상들이 재물을 모으는 것만을 생각하고 국가는 돌아보지 않는다. 만일 재물을 모으는 생각을 가지고 인군을 섬긴다면 걸주 같은 사람 임금이라도 요순이 되게 할수 있을 것이다. 어제 수의할 때에도 모두 이거균을 두려워하여 바로 의논하지 않았다. 정성이 된 자는 원래가 생각하는 것을 다 말하여야 한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53권 연산 10년 윤 4월 13일 개요 두 번째 기사 또 좌의정 뉴슨 우의정 허침을 불러 전교하기라. 지금 우의정을 임명하여 하겠으니 경들은 임명할 만한 자를 청가라니 순둥이 작은 서간을 봉하여 아뢰니 전교하기라. 내가 어질지 못함으로 조정에 사람이 없다. 그러니 경이 아뢴 자는 정성을 삼아 맡길 만하다 하고 박승질로 우의정을 임명하였다. 연산군 일기 53권 연산 10년 윤 4월 13일 개요 세 번째 기사 의금부도 사신함이 정성근을 잡아서 승지 파결 이계명으로 당직청에 가서 조사 공문하게 하였는데 열등이 아뢰기를 성근이 고문을 받고 공술하기를 신이 성종의 은총을 입은 것이 여러 신하들보다 배나 되기 때문에 망년된 생각을 고집하여 심상 3년을 한 것이요 별로 다른 정실이 있은 것이 아닙니다 하였다. 하니 전교하기를 성근이 비록 성종조의 시종을 20여 년이나 오래 하여 특별히 은혜와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하지만 무릇 신하가 인군을 충성으로 섬기며 어찌 그 시기가 오래고 가까운 것을 생각할 것이랴. 비록 하루아침을 시종하더라도 역시 충심으로 섬겨야 할 것이지 어찌 반드시 입신년을 기다린 후에야만 지성으로 할수 있을 것이랴. 이것은 간사한 말이다. 방금 풍속이 아름답지 못하여 교정하고 있는 중이니 율외로 벌을 과하되 실정을 볼 때까지 고문하고 사형수로 가두게 하라 하였다. 성근이 잡혀오면서 광주 천현을 지나자 슬피 곡하였다. 함이 왜 곡하느냐고 묻자 그는 말하기를 부모의 분묘가 근처인데 수갑이 채워져 말에서 내려 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곡한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53권 연산 10년 윤 4월 13일 개요 네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이극균의 아들 사위를 모두 장 100대에 처하여 먼 변방으로 분배하고 윤필상의 아들 역시 장 100대에 처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53권 연산 10년 윤 4월 13일 계유 다섯 번째 기사 충훈부당상 유좌강 등이 아뢰기를 이파의 아비 이계전은 정남공신에 참여했고 이세자의 아비 이극감은 좌익공신에 참여했으며 피와 세자의 자손을 모두 공신 노군에서 깎으소서. 또 세조조의 양정이 북도
절도사로 조회에 들어 무리한 말을 아뢰었으므로 그때 중흥부에서 중형에 처하였기를 정하였는데 윤필상도 그 의지가 매우 크므로 역시 중형에 처함이었다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필상이 세조조의 공신이기는 하지만 성종조의 세자가 엄연히 있는데 사직의 안위를 생각지 않고 말하였으니 죄가 매우 크다. 율로 주의를 과하라 하였다. 승지 이 계명이 아뢰기를 사사하리까 차명에 처하리까 하니 전교하기를 사사하되 이 극규는 예에 의하여 죄명을 써서 내려보내라 하였다. 연산군 1기 53권 연산 10년 3월 4, 윤 4월 13일 계유 여섯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윤필상이 집에서 몰수한 미국과 포화 등 물건을 추세 도감으로 하여금 수량을 적어 아뢰게 하라. 내가 변방의 수자리하는 군사들에게 주련다 하였다. 그 사사는 전지에 이르기를 윤필상이 여러 조종을 내리엿을 하고 몸이 대상이 되었으니 사직을 지키는 계책을 고수하여 제 몸을 입고 인군을 섬겨야 할 것인데 선왕족에서 큰일을 의논할 때 우사왕은 생각지 않고 오직 임금의 뜻을 순종하기만 하여 큰 변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대신으로서 나라와 휴척을 함께하는 의리가 없다. 이에 사약을 내려 대신으로서 아부하고 제 몸만을 생각하는 자의 경계를 삼게 하겠다. 중위에 효유하게 하라 하였다. 연산군 1기 53권 연산 10년 윤 4월 13일 계유 7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패비할 때의 예관을 상고하여 아뢰라 하였다. 연산군 1기 53권 연산 10년 윤 4월 13일 계유 8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이 세자의 아들로 부처한 사람들은 다시 안치하고 사람을 시켜 감시 수비하여 출입하거나 서간을 통하는 등 불추한 일을 금하고 음식은 지킨 자로 전하여 주게 하라. 또 이것균 세자와 혼인한 집도 다 섰사하려 관직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였다. 연산군 1기 53권 연산 10년 윤 4월 13일 계유 9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이극균 이윤영의 사형을 의논하는데 조정에서 공공한 의논을 저버리고 권세에 끌려 그 죄를 쾌히 논하지 않았으니 매우 수의한 뜻이 아니다. 공문하게 하라 하였다. 연산군 1기 53권 연산 10년 윤 4월 13일 계유 10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이극균 이 세자의 족속들이 자리 잡고 있으니 세월이 오래되면 변이 생길 수 있다. 옛날부터 화변이 일어나면 모두가 이런 사람들에게서 나왔다. 그 사람들이 친족을 모두 난신의 예의에 의하게 하라 하였다. 연산군 1기 53권 연산 10년 윤 4월 13일 계유 11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정승이 실록을 상고하는데 반드시 누락이 없을 것이다. 누락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누락이 있을까 의심되니 다시 자세히 상고하게 하라 하였다. 연산군 1기 53권 연산 10년 윤 4월 13일 계유 12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이극균 이세자의 아들과 사위를 울타리 쳐서 감시하되 수령으로 수시 검찰 권고하게 하여 그들이 죄가 없음을 알게 하라 하였다. 죄가 있음을 알게 하라 하였다. 연산군 1기 53권 연산 10년 윤 4월 14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대홍 유청 청록 아청의 비단 각한 필과 잡색 비단 각한 필, 붉은 면주 20필을 대내로 드리라 하였다. 연산군 1기 53권 연산 10년 윤 4월 15일 을해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김취인 정성근을 함께 처형할 머리를 철물전 앞 다리에 매달라 하고 어서를 내리기를 성은은 간사한 생각 거짓 충성으로 온밀히 아첨하는 생각을 가지고 시세를 어겨가며 3년간 소식을 한 죄이고 취인은 용렬한 무리로 국사를 생각하지 않고 헛소리를 부연하여 수령에게 말한 죄이다. 이것을 찌에 써서 달아라 하였다. 승지 박열 이계명과 내관 김자원을 명하여 형벌하는 것을 감시하고 조지서가 오면 역시 죄명을 써서 배게 하였다. 연산군 1기 53권 연산 10년 윤 4월 15일 을해 두 번째 기사 의금부당상 정미수 김수동 김감 이계남이 아뢰기를 이격근의 첩 아들 이연맹이 이미 배수에 따라갔는데 잡아와야 하겠으며 이 세자 윤필상의 아들은 이미 형정을 때려 안치하였습니다만 대역으로 논한다면 법의 의장 교수형에 처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처리하리까? 이파의 자손 역시 대역죄로 연좌시키리까 하니 전교하기라.
니파의 자손은 대역주의의 예의에 의하여 연좌하고 필상 극균 세자의 아들의 주의 결정하는 일은 정성들에게 물으라 하였다. 이웃은 허침이 아뢰기를 필상 등의 아들은 법에 당연히 교수형에 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세조조에 있어서 양증이 무리한 말을 범하고 큰 죄를 입었는데 그 아들은 증언 형벌을 하지 않았으니 위에서 재량하시기를 예 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필상 등의 아들은 안치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형손이 위에 관한 말을 하였으니 이미 감사하였더라도 지금 풍속을 교정하는 때이니 그 죄를 사해 줄수 없다. 의금분당청을 보내어 머리를 베어 오게 하라. 그리고 그 가부를 정승에게 물으라 하니 유순 박승질이 아뢰기를 형손의 말이 위에 관한 것 같지만 벌써 의논하여 결단하였으니 다시 지금 죄를 더 하려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하고 허침은 혼자서 아뢰기를 그때 신이 근부에 있으면서 성중과 함께 의논하여 죄를 결정해서 사형을 감하게 하였습니다 하자 전각이라 무릇 위에 관한 말은 바로 지적했 않았던 고려할 것이 아니라 승준이었지 성인이었어 그 말을 다 따를 것이겠는가? 침이 전에 조지서의 일을 의논하는 데 있어서도 의사하다고 지칭하였으니 이 역시 위를 능멸하는 풍습이 있는 것이다 하였다. 순 승질이 아뢰기를 지금 상의 분부를 들싸우니 신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하고 침이 혼자서 아뢰기를 지서의 무리가 제 스스로 우직한 양하여 시골 백성들이 그 이름을 알기 때문에 유승량의 입에서 오르내린 것입니다. 승량을 5차례나 형벌하여 심문하였는데도 지서와 교통하지 않았다고 하기에 신이 그렇게 의논한 것이오니 신이 사실 죄가 있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무릇 위에 관계되는 말은 바로 지적하였던 안 하였던 간 분별하는 것이 아니다. 한 고를 가지고 말하더라도 수령이 백성이 수령을 고소하는 자 있으면 부민을 고소한 대로 다스리는 것이 그시건을 하물며 인군이겠는가? 정성된 자는 다만 자리를 충당하는 것만이 아니라 풍속을 바로 할 것을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침의 연언이 매우 그르다. 후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 하고 이어 명화의 수를 하사하였다. 연산군일 53권 연산 10년 윤 4월 15일 을하 세 번째 기사 정승근 구성 최습근과 내관 김취인을 군기시 앞에서 배웠다. 연산군일기 53권 연산 10년 연 4월 16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어제 뵌 사인의 머리를 단복문 밖으로 가져오라 하였다. 승지 강정이 아뢰기를 죄인의 머리를 문 밖에 가져왔는데 어찌 처리하리까 하니 전교하기를 구성 최숙근 정성근은 3일간 효수하고 내관 김치는 내관들이 다본 후에 철거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53권 연산 10년 연 4월 16일 병자 두 번째 기사 전정은 이현보를 안동 안기역에 정력하다. 연산군 일기 53권 연산 10년 연 4월 16일 병자 세 번째 기사 어서를 내리기를 기해 이민 양년의 언문글을 번역하여 밖에 전파한 자와 그때의 사관 주서 승지 등을 상고하여 아뢰라 하고 또 전교하기를 구성 변형량 최숙건 이윤영의 아들을 서울에 거주하지 말게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53권 연산 10년 윤 4월 16일 병자 네 번째 기사 의금부가 아뢰기를 이파 윤필상 이극균 이세자의 처첩 자녀와 자부 및 손자는 법에 의당 종이 되어야 하는데 어느 곳에 정속하리이까? 그 족친으로 연좌된 사람들은 모두 안치하리이까? 이파와 혼인한 집은 그 사람이 이미 죽었으니 어떻게 주를 정하리이까? 이파의 첩과 사위도 법에 의하여 죄를 과하리이까? 하니 전교하기를 각 고을에 정력하라. 그리고 이파의 혼인한 집은 죽였더라도 모두 직첩을 거두고 족친도 모두 안치하라. 서녀 사위 역시 법조문에 의하여 죄를 주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53권 연산 10년 연 4월 16일 병자 다섯 번째 기사 승지 박열 권균 이계명이 당직청에 가서 현 내원이 고발한 나는한 사람을 심문하고 아뢰기를 내원의 말이 간혹 무실하기는 하지만 대개가 옳습니다. 그런데 감시손, 감효손, 황귀천 등이 사정을 실토하지 않고 신호는 말머리는 이미 자복하였지만 아직도 다 실토하지 않았습니다. 다 고문하여 신문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런 일은 늦추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낙형으로 신문하라 하였다. 연산군일기 53권 연산 10년 연 4월 16일 병자 6번째 기사 의금부 낭청 박기가 조지서를 잡아왔다. 명하여 당직청에서 근무하게 하였는데 지서가 비중한 몸으로 결박을 당하니 숨이 막혀 형장 세대를 맞고 그만 죽어 버렸다. 그러자 전교하기를 당직청에 곧 머리를 베어 철물점 앞에 효사하고 시체는 군기시 앞에 두라 하였다. 죄명은 제 스스로 높은 체하고 군상을 능멸한다는 것으로 찌를 써서 달아매고 백관들로 하여금 차례로 써서 보게 하였는데 그때 밤이 사경이었다. 연산군 1기 53권 연산 10년 연 4월 16일 병자 7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현내온 감시손 황기천은 함께 능지하여 사형에 처하고 중신호는 참형에 처하라. 그리고 감순신을 장 일백에 처하여 전가 사변하라 하였다. 연산군 1기 53권 연산 10년 윤 4월 17일 정치국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구선 최습권 정선권 조지서를 이렇게 죄주는 것이 가하냐. 선근 지서 등의 평시의 심술이 어떠한가. 의정부 6조 한승부 사관 대관 6시 7감의 첨정 이상에게 물으라. 하고 또 전교하기를 지서가 죽을 때 원망하는 말이 있었으니 능지하여 시체를 팔도에 전달하고 가사를 증문하여 그 죄명을 판자에 새겼어 분명히 보인다면 그 사람의 불초함을 사람들이 모두 알 것이다 하였다. 연산군 1기 53권 연산 10년 윤 4월 17일 정치국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하늘이 높아도 낮은 데까지 닿는다. 전일에 음흉 간사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비가 오려다가 도로 그쳤다. 지금 정선근 등이 배임을 당하기 때문에 비가 내리는 은택이 있다. 이것이 어찌 간사함을 씻어버리는 비가 아니겠는가? 전에 비가 오지 않은 것은 음사한 사람이 양에 관여하여 위를 능멸할 풍습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니 성직 강증이 혼자 정원에 있다가 아뢰기를 예전에 병기를 씻는 비라고 하고 홍량을 삶으니 하늘이 비를 내렸다고 했습니다. 요사이 가뭄이 심하다가 비가 오니 신의 생각도 역시 그러합니다. 아이고, 강증이 이런 인간이야. 연산군 1기 53권 연산 10년 윤 4월 17일 정축 세 번째 기사 승정원이 서계하기를 기해년 6월 5일 회령을 폐위할 때 승진은 홍기달, 김승경, 이경동, 김계창, 최수, 변수요. 주수는 신경, 홍형이요. 사관은 최진, 이세영이며 언문글을 번역한 것은 최수, 이상신, 이창신, 정승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민현 8월 16일 사양 내릴 때 승진은 노공필, 이세자, 성준, 김세자, 강자평, 권근이요. 주선은 이성근 권주이고 사관은 신복이 홍계원이고 언문을 펴 읽는 이는 내관 안중경이며 언문을 풀어 보인 것은 강자평이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정승 등은 그 죄를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유승 등이 서계하기를 경동 경창 변수는 직첩을 거두고 신경을 파직하고 홍영은 직첩을 거두고 최진은 파직하고 최수 이창신은 직첩을 거두어 먼 지방에 부처하고 정승근과 그 아들들은 직첩을 거두어 외방에 부처하소서. 김세적, 강자평, 권근, 이성근은 직첩을 거두고 권주, 신도기는 파직하고 홍계원은 직첩을 거두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그대로 따랐다. 연산군 1기 53권 연산 10년 윤 4월 17일 정축 네 번째 기사 유순, 허침, 박승질, 박근은 의논드리기를 정승근은 간사한 마음을 품고 거짓 충성한 채 하여 감히 세속을 놀라게 하는 행동을 하였으며 조지서는 거만하고 죄가 높은 채 하며 패만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구성 최수권은 엄밀히 당열을 만들어 사람을 죽을 죄로 모함하였으니 모두 드러내어 배워서 마땅합니다. 성금과 지서는 성품과 행동이 같지 않지만 남의 사소한 일을 공격, 고발하기를 좋아하며 사람을 상하고 물건을 해치는 마음이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고 강기승, 신준, 조우등님, 이계동, 여자신, 이집, 정미수, 김수동, 김감원 의논드리기를 정선근은 박근 고드나 아는 거짓이요. 감정을 죽여
이름을 얻으려 하였으며 조지스는 부망하고 괴이하여 남에게 오만하고 재가 높은 자였으며 구승 최수권은 음흉 간사한 일을 날수하여 가까운 친족을 모함하였으니 드러내어 배임 받음이 마땅합니다 하고 정유지 최응현 안철양 이계남 김무 오순 김경조 윤탄 이병정 성세명 임사홍 이창신 장순선 이점 이양 한형윤 김의동 노공유 최관 김종 변수 유호 유기창 최진 유계장 강삼 성희안 정광필 신계종 이성다란 의논들이기를 조지서 정성근의 죄와 구성 최수권 등의 죄는 그 범행이 사실 크니 중죄에 처해야 마땅합니다. 그 중에도 조지서는 괴이한 행동을 좋아하며 망령되이 자기를 높여 남의 위에 쓰리하고 그 말이 합당한 것이 없어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또 정성근은 심지가 궤벽하여 꾸며대어 거짓을 행하고 우직하여 사산일을 하여 남의 칭찬을 받고 위에 잘 보이려 하였으니 이 무리들이 모두가 세상을 속이고 이름을 도둑질하며 요사한 말과 요사한 행동으로 여러 사람을 미혹한 자입니다. 어찌 성명한 세상에 용납될 것이 있겠습니까? 하고 허지민이 반우영 홍자아 홍임 육한 유사 심형 하맹윤 이열 이과 김전 이중현은 의논드리기를 조지서 정성근 구성 최수권 등은 이미 중환자를 범하였으니 죄 주는 것이 원래 당연합니다. 그 중에도 지서는 큰 말과 거짓 행동으로 거만하고 제가 잘난 척했으며 선거는 남을 업신여기고 저를 높이려 하며 발끈 성내고 또 우직하였으니 모두 세상을 속이고 제 이름을 내려 무리들로서 사람들이 많이 미워하였습니다. 하고 노효신 홍정룡은 의논드리기를 조지서 정성근 구성 죄수권 등은 죄를 주는 것이 지당합니다. 지서는 괴이하기가 그 이상 없으며 제 스스로 높은 지하고 선비들을 경멸하였으며 성근은 강박학스럽게 이를 때였고 소행이 모두 거짓으로서 세속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하고 이 복선은 의논드리기를 정성근 조지서 구성 죄수권 등의 죄상은 지극히 중하여 형용하기 어려운데 지금 중형을 당하니 공론이 매우 공쾌합니다. 선관지서의 심술은 측량할 수 없으나 안에 쌓인 것이 밖에 나타나서 그 행적의 괴이하고 사특함이 이렇게까지 심하니 그 심술의 흉악하고 부정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하고 손주 윤석보 윤원노 심정 정붕 이희보는 의논드리기를 조지서 정성근 구성 최수권 등의 죄 주는 일은 매우 마땅합니다. 지서는 음흉하고 거만하며 괴이한 일을 하기를 좋아하고 거짓을 꾸며 이름을 낚으며 남보다 앞서려 했으며 선근은 거짓을 품고 고자질하기를 좋아하며 강팍스럽고 제가 높은 체하며 거짓을 꾸며 세상을 속이기에 힘썼으니 성명께 용납되지 못하여야 합니다. 하고 신숙군 장충보 이충걸 김준손 유속 김승조 박호겸 양계벽은 의논드리기를 정성근 조지서 구성 최수권 등을 죄준 일은 참으로 여러 사람의 마음에 흡족합니다. 선거된 심술이 간사에 감히 괴이한 행동을 하고 거짓을 꾸며 이름을 냈으며 지서는 마음씀이 흉악하고 음험하여 발끈 성을 잘 내고 높은 채 하며 남을 업신이고 세상을 속였으니 천재간에 용납될 수 없습니다. 하고 박상길, 권인선, 심광보, 권구, 송골, 심담은 의논드리기를 조지서 정성근 죄수권 구성 등을 죄준 일은 마땅합니다. 지서는 망령되이 문학으로 잘난 체하고 심술이 괴이하여 남을 깔보며 세상을 업신여겼으며 성근은 성을 잘 내고 제가 잘난 척하며 모든 소행이 사실은 거짓으로서 모두가 세속과 같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유자원 이의무 이승영 박승문 김영우 홍경창 김수말 한사계 조중희 유춘원 의논드리기를 선근지서 구성 죄수권 등은 죄를 범한 것이 경하지 않으니 형벌함이 매우 마땅합니다. 한며 선근은 성을 잘 내고 잘난 체하며 겉으로는 정직한 체하지만 속은 실직 간사였으며 지서는 망령되이 제 스스로 문하기에 아무도 자기만 못하다하여 선비들을 업신여기며 크게 괴이한 행동을 하였으니 모두가 세상을 놀라고 윤리를 어지럽히는 사람들로 그들의 심술이 바르지 못함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하고 유효산, 하영산, 한충희, 손집경, 신경, 김종환, 김윤온, 이순명, 이순양, 구수종은 의논드리기를 정성근 조지서 구성 최수권 등은 죄를 다스림이 마땅합니다. 그들의 심술을 말하면 선거는 속이 좁고 제가 잘난 척하여
간사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면 최선은 재주를 가졌고 남을 경하게 여기고 괴유하며 부정합니다 하고 심순문, 한세환, 강훈, 박윤영, 권민수, 이조, 황매헌, 문근, 김당, 김윤문, 이빈, 김석필은 의논드리기를 치스가 속으로 괴유한 마음을 가지고 겉으로는 가난한 상소를 신탁하여 함부로 불경한 말을 감히 군상을 업신여겼으며 선거는 거짓 충성하여 제도를 어기고 명예를 구하며 언해를 노렸으며 구성 최수권은 없는 말을 지어 남을 중한죄로 모함하였으니 다 함께 중한 형벌을 시행하는 것이 실지 법에 마땅합니다. 또 치수와 선관의 사람 되면 그 평생 심술이 괴격하고 사위스러워서 세속과 달리하여 명예를 낚으려는 것이 모두 다 이렇습니다. 하고 현상 임유겸, 남경 신징, 최순, 홍숙, 윤세림, 이철균, 김지진, 남 김말문, 조계형, 윤은필, 이세응, 이기, 김안구, 김세우는 의논드리기를 지사선거 구성 최수권 등의 죄는 중형으로 다스림 매우 마땅합니다. 지사는 음흉하고 괴이하며 선거는 거짓을 꾸며 이름을 구하니 두 사람의 심술이 이러합니다. 하고 이웅거, 우윤공, 한순, 최해, 조원기, 유응룡, 최신복순, 김숙연, 이창윤, 윤순, 유방, 최중홍, 신영철, 선관, 박경무, 김곤, 이창윤, 최세준, 신세호, 유의신, 노종, 송징, 이철명은 의논드리기를 조지사 정성근 구성 최수권 등의 죄범이 지극히 중하니 극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매우 마땅합니다. 또 선거는 간흉하고 사특하며 지선은 괴휼하고 오만하니 그들의 심술이 되게 이러합니다. 하고 이익희, 허광, 박승수, 권주, 조계상, 황종신, 이소원, 신극성, 김원필, 이은은 의논드리기를 정성근 조지석 구성 최수권의 죄는 다 함께 중한 형벌을 두어 마땅합니다. 선거는 성을 잘 내고 스스로 높은 체 하며 거짓을 꾸며 이름을 내고 지선은 괴유를 부정하고 재주를 부려 남을 깔보니 두 사람의 심술이 이러합니다. 하고 문윤명, 이윤형, 양자혜, 복희달, 윤탁, 유호리의 장익, 유홍석은 의논드리기를 조지사 정성근 구성 최수권 등의 죄는 극행에 처하는 것이 매우 마땅합니다. 지선은 괴유한 마음을 가지고 제가 어진척하여 남을 깔보았으며 선거는 거짓을 꾸며 이름을 낚으려고 남과 다르게 하기를 애썼습니다. 하고 유첨정, 허숙, 조계우, 김윤관은 의논드리기를 정성근 조지석 구성 최수권 등의 죄는 중한 형벌에 처하는 것이 매우 마땅합니다. 선거는 겉으로는 충성스러우나 속은 거짓이며 지선은 음흉하고 괴이한 두 사람 심술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이잠, 손세웅, 박상, 박곤은 의논드리기를 조지서 정성근은 괴이한 것을 좋아하고 위를 업신여기며 구성 최수권은 혐의를 품고서 친한 이를 고묘 모함하였으니 죄가 크고 악이 극하여 중형에 처하는 게 사실 중심에 통쾌합니다. 지선은 재주를 믿고 제가 잘난 척하며 괴유한 일을 하기를 좋아하고 선거는 거짓으로 고든 양 하며 감정을 억눌러 이름을 내리합니다 하였다. 연산군 1기 53권 연산 10년 연 4월 18일 무인 첫 번째 기사 태백승이 대낮에 보였다. 승정원의 전교하기라. 대행 대비의 발인을 이미 초3일로 정하였으니 나 듣건대 공역이 거의 끝났다고 하고 중국 조정에서 7일 만에 장사 지내니 망령으로서도 반드시 속히 장사 지내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그러니 임사옹 등을 불러 다시 건물 안으로 퇴길하게 하라. 또 상복을 벗은 후에 준내가 검은갓을 쓰니 검은 신을 신는 것이 어떠한가? 길복으로 바꾼 후에는 빈전 상식에 붉은 비단 옷을 입지 않고 잠색 비단 옷을 입는 것이 어떠한가? 정승과 예관을 불러 물어보라 하였다. 연산군 1기 53권 연산 10년 윤 4월 18일 무인 두 번째 기사 유순 허침 박승질 김감이 빈청에 나가니 전교하기를 더근대 중국 조정에서 황제 황후가 붕어하여도 엄악과 혼인을 금하지 않는다 하니 만일 27일이 지나면 길복으로 바꾸어 이 함으로 붕어를 쓰고 조회를 받아도 가하리라고 생각된다 하니 순둥이 아뢰기를 영국 아직 산릉으로 나가지 않았는데 갑자기 음악을 쓰는 것은 미안할 것 같습니다. 하였다. 연산군 1기 53권 연산 10년 윤 4월 18일 무인 세 번째 기사 의금부 경력 김영순이 이극균에게 죽음을 인동현에서 내리고 돌아와서 아뢰기라.
신이 그 균을 거쳐 당도하니 그리는 소리가 들리므로 물었더니 그 첩의 아들 이명년이었습니다. 신이 그 균을 불러 죄명전지를 내려주니 그 균이 꿇어앉아 일기를 마치고 신에게 말하기를 국가에서 신에게 죽음을 내리는 것이다 하더니 곧 일어나 안으로 들어가서 모시 폭으로 목을 메고 사람을 시켜 벽을 뚫고 밖에서 당기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막 당기려 하는데 그 균이 갑자기 중지시키고 밖으로 도로 나와서 신에게 말하기를 신의 나이 70이 다 되고 몸에 병이 쌓여 있으니 죽어도 다른 생각이 없겠습니다만 신이 소시부터 변방에서 이 일하였으며 나라에는 크고 작은 일 없이 모두 진심 간략하였습니다. 신이 반복하여 생각해보아도 한 가지 죄도 없습니다. 이 말을 주상께 전달하기를 바랍니다 하고 곧 메어 목매어 죽었습니다. 연산군 일기 53권 연산 10년 윤 4월 19일 김효 첫 번째 기사 병조에서 서기한 이격균의 동성 이성 8천 친종 및 그를 찾아본 무사들을 변방 고을에 나누어 보내는 일을 내리고 이를 전교하기를 위에 사람들을 병조로 불러서 너희들의 죄가 아니고 그 뿌리와 그 룰을 아주 없애버리기 위해서이다라고 말하라 하였다. 연산군 1기 53권 연산 10년 윤 4월 19일 김효 두 번째 기사 명하여 변형량을 배워 저자의 허수하게 하고 승지 이계맹으로 형을 감독하게 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처음에 형량이 구세견이 그 아비와 관계 있는 여자를 가늠하였다는 말을 듣고 그 친구 이윤영에게 말하였다. 윤영이 집행이 되어 그를 사실하여 죄에 주려 하였는데 세근의 처는 유자감의 조카 딸이라 자광이 성준 이극균에게 청탁하여 형량과 윤형이 무고한다고 하려서 귀양보냈던 것이다. 그런데 이때 와서 왕이 형량 등이 다른 사람의 강상관계의 중대사로 무고하였다 하여 명해서 배기한 것이다. 이때 임상부자가 바야흐로 총애를 받아 용사를 했는데 윤영의 부 이시몬이 항상 그의 간사한 배척함으로 늘 이를 갈던 터이니 윤영 등의 죽음은 실로 사옹이 한 짓이다. 연산군 1기 53권 연산 10년 윤 4월 19일 김효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라. 선왕의 후궁은 신을 지킬 뿐이지 반드시 머리 깎고 여종이 될 것은 아니다. 세종, 문종, 세조의 후궁이 이제 다시 머리를 기르는 것은 불가하다. 그리고 성종의 후궁도 머리 깎은 자가 있는데 예조 낭청으로 하여금 좌스궁, 수성궁, 창스궁 등에 가서 궁인의 수여를 세워 아뢰게 하라. 또 세조 이상의 후궁은 한궁으로 모이고 삼궁의 부처는 모두 다른 것으로 옮겨 두게 하라. 그리고 성종의 후궁은 모두 머리를 기르고 따로 한궁에 거처하며 고기를 공급하고 여종이나 자비는 출입하지 말게 하라. 그리고 진풍정이나 모든 거둥이 있을 때 의뢰 선왕의 후궁으로 대궐에 나오게 하라 하고 또 전교하기를 왕자 포마 등을 불러 너희들이 어미가 비복으로 머리 깎고 중이 되려 하는데 너희들이 따로 중한제로 논할 것이다 고 말하라 하고 또 전교하기를 세조 이상 후궁으로 전에 중이 된 자는 머리를 기르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 시비로서 여종이 된 자는 속히 머리를 기르게 하라 하였다. 그리고 정원과 예조 당상에게 묻기를 이 뜻이었다냐 하니 모두들 말하기를 상의 분부가 지당합니다 하였다. 연산군 1기 53권 연산 10년 윤 4월 19일 김효 네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외부치에 400자루를 전라 경상 두도의 영하에 봉진하게 하라 하였다. 연산군 1기 53권 연산 10년 윤 4월 19일 김효 다섯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성균관의 근처에 인가가 모두 높은 곳에 있으니 평지에서부터 금표를 세워야 할 것인즉 반드시 인가를 많이 철거해야 할 것이다. 전일 대간이 이르기를 사람이 사는 집을 헐면 백성의 원망이 매우 많을 것이다 하였는데 이것은 사실 알지 못해서 하는 말이다. 무릇 내려다 보이는 곳이나 궁궐 가까이 온 곳에는 자연 검령이 있는 것이므로 처음 집을 지을 때 백성들이 제 스스로 검령을 범한 것인데 그것을 들어서 핵실하지 않은 것은 관청의 과실이다. 살펴보아 금표를 세울 때도 궁궐을 내다 보이는 곳에는 올라가지 말라 하였다. 연산군 1기 53권 연산 10년 윤 4월 19일 김효 여섯 번째 기사 파평분군 윤필상의 죽기 의금부 낭청 정량필이 윤필상인 진원에서 사사고 돌아와 아뢰기라
신이 필상을 불러 전지를 선포하니 필상이 읽기를 마치고 신이 이미 이렇게 될 줄을 알았다 말하고 종을 불어서 주머니 속에 비상가루를 꺼내어 술에 타서 두번 절하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한참 있어도 효과가 없으므로 곧 명주 입을 한 폭을 가져다가 제 손으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필상은 파평 윤씨인데 총명 기미나 일에 능하였다. 젊어서는 가난했는데 과거의 급제하고는 세조의 알아줌을 받아 뽑혀 승지가 되고 매우 총명 애를 받았다. 이를 민첩하게 보아 왕의 뜻을 많이 맞추니 세조가 항상 빠른 매라고 불렀으며 공훈에 책정되어 적게 주아리 공신이 되었다. 정성이 된지 수년이었지만 재변과 과실이 없었다. 다만 성품이 욕심이 많고 인색하여 재물을 모으기 위하여 배와 양고기 값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시세를 보아서 장사꾼들을 끌어다가 사고 바꾸었으므로 그의 집문 앞이 저자와 같았다. 그리하여 재산이 그만이었는데 일찍이 자녀들에게 나눠주지도 않고 한대한 말을 내고 드리는 것도 모두 자신이 다 간섭하였다. 국사를 의논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위의 뜻을 지향하는 것을 보아 영합하는 말을 함으로 사림들이 비루하게 여겼다. 그러나 죄 없이 죽었으니 슬픈 일이다. 연산군 1기 53권, 연산 10년, 윤 4월 19일, 김여 7번째 기사, 대비가 동궁으로 이어하였다. 왕이 인양전이 협소하다고 다시 크고 높게 지어 노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바야흐로 공사를 시작하기 때문이었다. 연산군 1기 53권, 연산 10년, 윤 4월 20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라 이극기는 죽으면서 무죄다 하고 윤필상은 또 이미 이렇게 될 줄을 알았다고 하였다하니 이것은 모두가 성내서 하는 말이다. 신하된 도리에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정부와 한승부 육조를 불러 다시 그저로 의논하게 하라 하였다. 연산군 1기 53권, 연산 10년, 윤 4월 20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전 사헌부 지평 이윤영의 줄기에 의금부당청이 사천에서 이윤영을 잡아왔다. 전교하기를 곧 군기시 앞에서 배워 저자의 효수하되 백관이 차례로 서서 보기를 전과 같이 하라 하고 승지 박열 이계맹과 내관을 명하여 형을 감독하게 하였다. 그리고 효유하게 하기를 너가 경솔하게 친구의 말을 듣고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눈설하되 공론이라 칭탁하여 중죄에 빠지게 무고하였으니 죄로 용서할 수 없다. 그리하여 형벌에 처하게 하니 그리 알라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윤영은 태종의 5대 손으로 학문을 조하고 과거에 급제하여 뽑혀 승문원에 보임되었다. 후에 이조 좌랑이 되었으며 사헌부 지평으로 옮겼다가 구세건의 일로 하여 배임을 당하였다. 처음 윤영의 아비 주계군 이심원이 성종을 면대하여 임사홍의 간사함을 극론하였는데 사홍이 이로 인하여 오랫동안 패출을 금고되어 원한이 골수에 싸묻혔다. 그러나 말하지 못하고 있다가 뜻을 얻은 후에는 죄를 을고 만들어서 윤영과 그 아비 심원 아우 이유반을 죽였다. 연산군 1기 53권, 연산 10년, 윤 4월 20일, 경진 세 번째 기사, 사헌부가 승지 이의 손의 신문 문서를 아뢰니 전교하기를 직첩을 거두고 파직하라 하였다. 연산군 1기 53권, 연산 10년, 윤 4월 20일, 경진 네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상이원의 금은 330피를 대궐안으로 들이라 하였다. 연산군 1기 53권, 연산 10년, 윤 4월 20일, 경진 다섯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외인들이 정원에 들어와서 모든 국가의 일을 다투어 전사하여 사람들에게 퍼뜨리는데 이것은 매우 불가하다. 거기에 대하여 금지하는 절목을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연산군 1기 53권, 연산 10년, 윤 4월 20일, 경진 여섯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박순무가 일찍이 말을 누스란 죄를 범하였으니 장 일백에게 처하여 아주 먼 변방으로 보내 종을 삼으라 하였다. 연산군 1기 53권 연산 10년 윤 4월 20일 경진 7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성과 권주가 회릉을 사사할 적에 범죄한 것이 이 세자와 유사한데 처음에 아뢰지 않았으니 매우 불가하다. 송험은 부관 참시하고 권주는 사사하는 것이었단가 아니 정승및 김수동이 아뢰기를 송험은 죄주기를 상의 분부와 같이 하이하겠습니다. 그러나 권주는 그때 주술로서 다만 승지가 시키는 대로 한 것이니 그 죄가 세자와 다를 것 같습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그러면 주는 사형을 감하고 장 70에 처하여 아주 먼 변방의 정로관으로
정력하고 이창신, 최수, 변수는 다 함께 장 70에 처하고 신경, 신복인은 장 60에 처하고 홍형, 권근, 이승근, 김계창 등의 아들은 모두 소용하지 말라 하였다. 정로가는 뜰에서 불 때는 종을 말한다. 아이고. 연산군 1기 53권 연산 10년 윤사월 20일 경진 8번째 기사 유순 허친 박승질 박근 강기순 신준 이계동 이집 정미석 김수동 김감이 모여 윤필상 이극균의 죄를 논하기를 필상은 등은 죄악이 매우 큰데도 사사로 거치니 죽어도 감격해야 할 것인데 말하는 것이 그러하니 어찌 신하로서 두려워하는 뜻이 있겠습니까? 죽어도 죄가 너무 있으니 시체를 베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하고 안치랑 임사홍 이점 황형윤 허집 유빈 노경류 이복승 성희안 이과 정광필 이중현은 의논드리기를 극균 등의 범행은 사실 중한데 노 대신임을 생각하여 사사하였으니 죽어도 감격해야 할 것인데 극균의 말은 원망한 데서 나오고 필상의 말은 참으로 오만하니 죄가 베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머리를 베어 사람들의 보고 들음을 쾌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아니 장교하기를 여러 사람의 의논에 의하여 참시하라 하였다. 연산군 1기 53권 연산 10년 윤 4월 20일 경진 9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황계옥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 정승들이 아뢰기를 계옥은 천성이 본래 오만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거르게 여깁니다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시감의 직책은 순수하게 보도하면 된다. 어찌 괴이하게 다른 의논을 내세울 것인가. 허침, 김수동 같은 이로 서영관을 삼는 것이 가하겠다 하였다. 허침이 사면하니 전교하기를 내 말을 혐의해서 그러는 것인가? 나는 대체로 동궁을 보필하고 지도할 자를 논하여 말한 것뿐이다 하였다. 계옥은 천성이 밝고 정직하여 성동이 매우 중의역이었다. 그런데 왕이 동궁에 있을 때 간관이 되어 간에서 바로잡은 것이 많았기 때문에 왕이 매우 미워한 것이다. 연산군 1기 53권 연산 10년 윤 4월 20일 경진 10번째 기사 정승들이 아뢰기를 지금 이미 설원하고서 추승하는 것은 국가의 경사가 이보다 더큰 것이 없습니다. 추승 후에는 진년을 하소서니 전교하기를 경등의 말이 옳다 하였다. 연산군 1기 53권 연산 10년 윤 4월 20일 경진 11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무릇 공장이 제조하는 물건을 전에는 법을 세워 기한을 정하여 독려하고 기한 안에 들이지 않으면 그만 죄를 주었기 때문에 조금도 완만한 일이 없었으니 지금 그 법을 다시 밝혀 시행하여야 하겠다 하였다. 연산군 1기 53권 연산 10년 윤 4월 20일 경진 12번째 기사 선원과 6천을 승정원에 하사하고 이때부터 고기를 쓰기 시작하였다. 연산군 1기 53권 연산 10년 윤 4월 21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라 이극균 윤필상 등이 살아서는 인군을 업신 여기고 죽을 때는 분을 내었으니 어찌 신하의 예의겠는가 이 윤영은 형벌에 임하여 원망하는 말이 없고 이르기를 죽어도 남은 죄가 있다고 했다 이것이 곧 신하의 예의이다 극균동은 대신으로서 도리어 이러하니 나는 그 시신을 사방으로 돌려서 위를 업신 여기는 사람으로 하여금 경계할 줄 알게 하려 한다 정승등을 불러 다시 의논하라 하고 또 어서를 내리기를 이극균 윤필상은 살아서 교만하여 위를 업신 여기고 죽으면서도 분하여 독을 내었으니 이것은 천지간에 용납하지 못할 일이다. 이 세자도 죽을 때 역시 노복에게 상내었으니 또한 시신을 베어 함께 사방으로 돌려서 경계시키게 하라. 대신에 머리라도 어찌 돌려 보이지 못할 것이랴. 무릇 신하로서 이러한 자는 닭이나 개로 대우하여야 할 것이다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설원하는 일을 아직도 다하지 못하였다. 송흠, 이파, 윤필상 이 세자를 모두 능지하여 시체를 돌리게 하라 하니 유순, 허침, 박승질, 이계동, 김수동, 김감 등이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가 지당합니다. 아이고. 하고 이어 의논드리기를 정창순 심해 한능해 등은 앞서는 가나다가 후에 따랐으니 그저가 필상에 비하여 차이가 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사민이 처음에는 정지하기를 가나했지만 대신이란 큰일을 만나면 시종 구직하여야 하는 것이다. 저들은 죽은 지 벌써 오래이니 다 썩은 뼈를 베이는 것이 이익될 게 없다. 부관 참시하여 뒤 사람들로 하여금 나라를 위하여 불충하면 죽은 후에 배임을 면치 못한다 하는 것을 알게 해야 하니 이렇게 징계함이 가하다 하니 여러 사람이 지당합니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53권 연산 10년 윤 4월 21일 신사 두 번째 기사 이금 분당층이 송험의 시체를 양주에서 베고 돌아와 왔다 왕이 물으니 대답하기를 형체가 이미 뭉그러졌습니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53권 연산 10년 윤 4월 21일 신사 세 번째 기사 김감의 아내 최씨가 글을 올려 아비 최수가 전일 패배의 일에 대하여 극력간하였음을 호소하니 전가하기를 처음에는 극력간하였으나 끝내 중지시키지 못하였으니 무슨 공이 있느냐 하였으나 명하여 형정을 감하여서 태 50을 때리게 하였다. 연산군 1기 53권 연산 10년 윤 4월 20일에 신사 네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중국 조정에서도 국기일 행사를 하는가 한다면 세대의 원근과 공덕의 유무를 생각하여 하는가 하니 정승 등이 아뢰기를 중국 조정의 일은 미처 듣지 못하였습니다. 하자 전교하기를 장순 왕후의 길을 행하지 말라 하였다.